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9개월째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대한민국은 어느 날에 갑자기 망할 수도 있고 굳이 사람들이 애를 낳을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.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잖아요. 여기에 맞게끔 새 판을 짜야 되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찾는 것, 그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는 것 아닐까.